됐을 때 뭐 찍는 거야 계속. 뭔? 뭐 깜짝이야. 뭘 찍는 거야? 스톱하세요. 뭘 그렇게? 뭐 하고 있냐고 계속. 아 이런 걸 찍어놓으면 나중에 오프닝에 쓰니까. 무슨 오프닝? 나도 너를 좀 찍어야 돼. 말도 안 되게 쓰다 막. 아, 죄송한데 뭐 하시는 거예요? 서로 이제 네? 겨누고 계시네요. 아니. 쏜다. 야 쏴. 아니 뭘 찍는 거야 예슬이? 너는 뭐 하면 카메라를 들어. 너무 웃겨 예슬이. 왔어? 아 은지야. 어. 역시 내가 맞췄네. 네. 너무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워 듣고. 나도 그리웠어. 빨리 와. 야,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 이슬 피디님. 여러분 안녕. Hello everyone. 어, 물 잔뜩 들고 왔네. 여기 미디어 개츠비의 개츠비네. 누가 개츠비야? 사고 쳐봤어요, 언제. 예슬 피디님 잘 지냈어요? 그럼요. 예슬 씨. 잠깐만요. 예슬 씨에게서 향긋한 섬유유연제 향이 나요. 오늘을 기대했나 봐. 어, 아유, 뭐야, 뭐야? 일단 이거 우정 작가님 생신 선물. 어머! 우정 작가님 또 생신이셨잖아요. 어머! 어. 진짜 너무 고마워. 야, 어떡해. 안 까먹고? 또 샤워 제품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머리 안 까무신 것 같은데. 무슨 샤워 제품을 좋아하신다? 너무 좋다. 나 그때 그거 아직도 쓰고 있어. 아, 샤워만 하고 패밀리 머리 타월, 안 까무신 거. 패밀리 타월 제가 선물로 또. Present for you. Present for you. 근데 오늘 가디건이 약간... 왜? 그러니까 나 이거 내가 좋아하는 가디건인데. 아니, 로브인 거예요. 가디건인 거예요. 길이가 좀 애매하지 않아요? 일단 뭐 사왔는지 좀 까봐. 어, 알았어요. 뭐 사오신 거예요? 자, 제가 무엇을 사왔냐면요. 일단 This is 제가 좋아하는 족발을 샀습니다. 어머, 족발을 포장을, 어머. 예, 마포구에서 이제 제가. 실제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예, 제가 마포. 아, 이거요? 아니요, 이 악은 제 거예요. 아, 그렇죠? 이 논행백은 제 겁니다. 이제 보쌈 한 켠. 와, 오늘 배 터지겠는데? 요게 이제 족발 한 켠. 요게 이제 약간 느낌 불족스. 요게 이제 느낌적으로 이게 딱 촉촉한 족발. 아, 전 촉촉한 족발을 좋아하거든요. 아우, 윤기 보세요. 촉촉스, 촉촉하세요? 그리고 여기 또 맛있는 게 그 족발 튀김이 있어요. 족발 튀김이요? 족발 튀김. 신기하다. 족발 튀김. 그리고 this is 과일류. 뭐야 이거 혼자 가서 했네. 어떡해. 그리고 가장 이거는 또 우리 다 같이 먹자고 또 아니면 영석 PD님 또 축하드린다고. 이거 뭐야? This is 돈페리뇨. 헐리! 에이, 또 사무실 선물. 사무실 어머, 선물입니다. 웬일이야. 사무실 선물이에요. 진짜 선물이에요? 네. 오, 진짜 고맙습니다. 오, 이거 저기. 오, 진짜 섬세해. 저기 뭐야. 콘서트, 엄정 언니 콘서트 갔다가 수영 언니랑 같이 샀어요. 구경 가가지고. 아니 근데 나는 은지한테 나중에 더 큰 거 줄게. 그래, 아니 많이 그럼요. 주셨잖아요. 아 어떻게 좀 조갈라서 그런데 맥주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맥주 역시. 우리 은지 좋아할 만한 맥주 한 잔 꺼내줄까? Hey, this is crushing. I like it, girl. Oh, 너무 시원하다. 시원하다. 경이 일단 너무 예쁘다. MC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잔 봐봐 잔 봐봐. 이렇게? 이거 나 카리나 씨가 한 병 보내줬었는데. 근데 영석 PD님 머리 가발 아니죠? 근데 유난히. 나 뭐 머리가 이상해? 아니 유난히 숱도 많고요. 아, 나 요즘 머리 너무 빠져. 아니에요, 너무 풍성한데요? 너무 빠져. 요즘. 너무 풍성하신데? 고민이야. 와, 은지만 사왔는데 이게 한. 어, 누가 또 왔다는데? 어, 누가 온 거 아니야? 어, 누가 온 거 아니야? 미미 소리 같은데? 미미 같은데? 유진이에요. 어, 안유진. 아니요, 어디 시집 오셨어요? 과맨인가? 야, 이거 느낌이 뭐야? 좋다. 너 뭘 잡아왔어? 어디 지방 갔다 왔어? 너 무슨 일이니? 뭐게요? 느낌이 과맥일 것 같아. 아니에요. 광어, 방어. 비슷해요. 방어. 나 올해 첫 방어다야. 올해 첫 방어야. 유진아, 너무 잘했다, 너무. 야, 유진아 너무 잘했다. 방어 웬일이냐? 방어 잘했다, 유진아. 잘했어. 나 올해 첫 방어야. 올해 첫 방어. 언니 너무 늦은 거. 아, 24년. 24년이구나. 저 오늘 여기 온다고 유진아, 아주 꾸미고 왔어요. 너 이제 월드스타 됐어? 어, 야, 왜? 오 마이 갓. 왜였어요? 그런 거 하지 마. 야, 심장이 지금 깜짝깜짝. 어깨 오자마자 숄더 한 세 번 털었죠. 사실 네. 이걸 입는데 네. 엄청 고민했어요. 왜? 놀림 당할까봐. 그래서
나 사실 내가 먼저 오픈하자. 나 사실 몇 개 생각난 게 있긴 한데 다 멈춰주세요. 어, 알았어요. 지금 그럴 거 먼저 네. 공개했으니까 살짝 쌍방울 좀 생각이 났지만 유진이가 잘 소화할 아 언니 와 왜 모자가 났어 쌍방울 옛날 사람. 너 뭐야? 너는 어디 노량진에 갔다 온 거야? 뭐야? 저희 회사 팀장님 추천으로 소개 받아서 갖고 온. 어머 어머 웬일이야? 센스만. 어머 김까지 넣어줬어? 어머 어머 나. 야 이거 어떡 하냐 유진아 너 너무 잘 산 거 아니니? 어떡해요? 유진아 너 너무 잘했다. 회는 또 단백질이잖아요. 유진아 얘 이거 봐봐요. 이거 유진이가 산 것 좀 봐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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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삼촌이 없네.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누가 또 왔어? 미미다 미미다. 큰일 났네. 소리 왜 이렇게 좋아요? 미미야. 안녕하세요. 미미 왔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잠깐만 스카이 캐슬 아니에요? 스카이 캐슬? 아니 그때 녹화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네. 그게 너무 옛날 일 아니에요? 굉장히 되세요. 왜 그래요? 1년 전 일인 것 같아. 어머 야 잘 살았다 쟤. 레드 향이라서 이거는 다 같이 시원하게 드시라고. 알겠습니다. 분위기 예사라고요. 이거는 볶음밥. 볶음밥. 제 소울메이트 언니가 볶음밥 만들어주셨어요. 진짜? 진짜? 오, 엄청 귀여워. 야야야. 이거 직접 아니, 만든 거래? 음겹죠. 네. 아니 이게 또 컨셉이 어떤 컨셉인지 몰라가지고. 너희가 너무 귀여워. 쌓았어 조금만 자. 유진아 일단 제 어깨 봐 제 아 어울려 잘 나가잖아 글로벌로 나가잖아요 선생님 도시락도 한번 열어봐 주세요 귀엽죠 한번 열어봐 봐 어쩜 이런 보자기까지 저 이거 완전 건강식이거든요 진짜 잠깐만 보석이 더 많아지신 것 같은데 아. 너 요즘 돈 뭘 하는 거야? 얘 몇, 뭐, 얘 뭐야? 얘 팔에? 너 뭐야? 어, 언니, 아니 이래? 이게 실버가 들었네. 웬일이야. 실버 하나 더. 저거 팔찌 하나 더 샀다, 얘. 팔찌 하나 더. 팔찌. 어, 너, 아, 팔찌. 너 이것도 하나 넣은 거 아니야? 어떻게 하셨어요? 너 옛날에 하나였잖아, 너. 얘 이게 두 줄이 됐네? 너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이런데, 너? 이런데 돈 써야죠. 손 떨면서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님이 그냥 다. 성공을 했구먼. 해주세요. 네네. 우연히 꼬막꼬막. 야, 사랑이다, 사랑이야. 사랑이다. 그래서 완전 약간 사랑이야. 전복 이런 건가? 뭐지? 색깔이 막 닭가슴살에 카레에 이거 완전 건강식이잖아. 아니 나 진짜 나 영지 오기 전에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도 돼요? 어, 해, 완전 해줘. 아니 진짜 웃긴 얘기 있어. 내가 영지한테 뭘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다? 어. 근데 영지가 당연히 안 받는 거야. 근데 당연히? 저는 당연히야? 영지가 안 받는 거야? 근데 저는 영지가 어떤 인지를 아니까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안 받고 아 뭐 언젠간 오겠지 혹은 뭐 만나면 그때 얘기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갑자기? 왜요? 왜요? 영지한테 전화가 웬일로 콜백이 온 거예요. 이영지 씨한테. 그래서 어 영지야 아 언니가 아까 뭐 물어보라 했는데 언니 아 죄송해요 언니 언니가 급한 일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아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첫 말이 뭐였는 줄 알아요? 너 누구야? 누구세요? 영지 아니지? 누구야? 내가 이랬어. 그때 아 언니 나요. 그래서 아니 영지야 너 그렇게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언니는 괜찮은데 왜 그랬더니 아 언니 내가 손절을 많이 당했어요. 그 애가 약간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 중이네. 그런가 봐요. 노력 중이네. 나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영지가. 너무 웃겨. 이따가 좀 얘기 좀 해보려고요. 알지? 야, 너 잠깐 너 가 있어. 지금 네 얘기 하자고 하고 있는 거야. 너 얘기 좀 했어. 뒷 얘기하니까 바로 오네. 잘 지냈어요, 영지? 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나 우리 영지가 뭘 생각할지가 제일 궁금하다. 네 욕을 하려고 살짝 시동을 걸고 있었는데 아 죄송해요. 제가 이제 물어보셨어야 됐는데 네, 여기 여기 앉으면 돼요? 아, 저 꼬치 사는데 꼬치 우와 꼬치? 어, 먹태랑 어 안주네 안주 너무 좋아 안주 이거 너무 좋다 그치 그치 괜찮지? 마른 건조 간요 이거 좀 이렇게 싹 영지야 뭐 사왔어? 너무 궁금하다. 저 꼬치 언니 꼬치. 와. 언니들이랑 유진이가 메인을 사온 거 같아가지고 이미. 이거 뭐야? 간장. 간장? 그래도 한번 열어봐 주시면 안 돼요? 아니 피디님 피디님. 이영지 씨. 이영지 씨? 아니 피디님 피디님 이제 저희 버리셨어요? 안 버리고 누가? 이제 버린 거를. 저희 버려진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 아니 저 왜 해줘 뭐 해줘. 아니 저 왜 TV에 대해서. 뭐라 붙여. 아니 그게 아니라 궁금한 게 왜 TV에서 유튜브로 전락했어요 갑자기? 아니 아니.
진짜 너무 아니 너무 궁금했어. 아니 저희 이사님이랑 통화할 때 아니 저희 이사님이랑 통화할 때 그렇게 미안해하셨다고. 전락이 아니라 도해 도해. 아니 전락이란 말은 좀 너무 이상해. 그 말이 좋아 포장이지 그 뭐 저 맞아. 유튜브로 갑자기 저희가 공중파에서 그래 맞아. 갑자기 저 유배당했잖아요 지금. 많이 유배당했어. 아니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피디님 새 식구가 생겼죠? 또. 무슨 식구가 생겨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대신에 이제 또 다른 복권이 생겼다든가. 아니 여러분들 키우기 힘들어졌겠어요. 우리 말고. 아, 우리 말고.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시는 거 보니까 맞네. 무섭다 무서워. 방송국이라는 게 참 이렇게 무서운 거야. 아니 언제나 또 10년 함께 하자고 하셨으면서. 이제 5년으로 줄었대 언니. 아, 5년? 어? 진짜. 뱅키셜 뱅키셜을 뽑아. 야 이거 미쳤어. 영재가 사는 거 봐봐 이거. 와. 요 앞에 봤어요. 명동꼬치야 명동꼬치. 요 앞에 샀어요 요 앞에서. 와 냄새. 완전 영동꼬치야. 영재야 이거 투다리에서 산 거야? 아 이거 이 잠깐. 투다리 게 맛있어요? 투다리 맛있지. 아 투다리 맛있지. 맥주 드실 분? 저 완전 저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더 있어야겠다 유진 거. 미미 음료 먹을 거지? 아 음료 먹어요. 음료 먹어? 미미는 술 드실지 술 취. 잔을. 저는 약간 위스키 느낌으로. 어 그래 위스키 한잔 타라. 위스키 느낌으로? 이거 마글마글 아니야 이거? 우르르 쾅쾅. 시끄러워. 우르르 쾅쾅. MBTI 아이는 끊어보시오. 여기 뭔가 회식한 곳이다. 야 얘들아 근데 나 오늘 영석이 형 머리 가발인 줄 알았어. 봐봐 머리 봐봐. 약간 가발 같지 않냐? 약간 돈을 좀 더 버신 것 같은데. 몰라. 머리에서 여기 공이. 심으신 거예요? 아니야! 뭔가 약간 달라지셨다 느낌이. 아 느낌이 달라지셨어. 아, 톤 또 옷 아니 이거 이것보다 되게 뭔가 비싸 보이는 아니. 느낌인데? 근데 건물 장난 아니지 않냐? 건물 그러니까 여기 대박이야. 건물 이사 오신 거예요? 아 진짜? 지으신 거죠? 지으신 거. 작아. 아 여기 너무 오, 좋다. 네. 난 여기 스튜디오인 줄 알았잖아 언니. 아니 나는 처음 온 거야? 네 저희 처음 불렀잖아요. 저희 아 너무 오랜만에 적응이 안 된다. 거짓말. 언니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적응을? 아니야. 어, 너무 지금 비싸지셨어 뭔가 느낌이. 뭔가 위대한 개츠비 같지? 어 그런 느낌이. 나 샤워 그리고 몸도 약간 여유로워졌어요. 나 맞아 그 약간 나 샤워가운 입고 있는 줄 알았잖아. 언니 그거 안 봤어? 인스타그램에 요즘 그 쿨톤 웜톤 분석하는 거 나오잖아요. 봤어. 찐님이 계속 뜨는 거예요. 맞아. 그게 이거예요. 아, 나 얼마 전 유튜브에서 얘가 시켜가지고 하기도 싫은데. 파스널 컬러 진단하셨나봐. 그 무슨 톤 나오셨어? 나 저런 거 입으래, 저런 거. 여름 뮤트? 여름 그냥 습톤 아니야, 습톤. 술톤 아니면 습톤? 아니, 그래서 이게 워스트, 베스트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거든요? 왜? 근데 그게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전혀 못했어. 그 사람이 자 보세요 이거는 뭐 어떻죠? 하는데 난 모르겠는데. 그 창고에서 입고 계세요? 스타일링을? 지금 약간 그런 거야. 아, 약간 그런 느낌. 진짜? 내가 그날 파스널 컬러 진단 받고 어? 그때 영지가 골라준 그 입기 모자가 아주 어긋나지는 않았다. 찰떡이었어. 약간 그 찰떡이었잖아. 모자 톤이랑 모양이랑 다 어울리는. 모양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모양이 이끼 스타일로. 야 무민 같았어. 너무해 영석이한테 이끼를 씌워놓고 언제더니. 자 드셔볼까요? 자 반갑습니다. 네. 와 잘 먹겠습니다. 진학실. 시간이 지나긴 지났네. 유진이가 막 술을 그냥 뭐 어쨌든 그러니까 안 빼고. 우리가 처음 만날 때만 해도 얘한테 술을 줘도 맞아.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저 이제 22살이에요. 웬일이야 유진아. 어머. 아니 10년의 나이 이렇게 살짝 먹고 나니까 한 살씩 먹잖아요. 나페디님이 했던 말 생각나는 거야. 뭐가? 내가 10년 지나도 나는 은지 언니 나이라고. 맞네. 그때 그 얘기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네. 너무 괜찮은 거야. 니네는 무조건 10년 할 수 있어.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전락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저는 항상 본론부터. 자, 전락이 아니라 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저희는 이제 지략실 빨리 해야 되는데. 네, 빨리 해야죠.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아니 해외여행을 못 가겠더라고. 그러니까. 해외 갔다가 사진 찍는 계속 얼스 아케이드. 그래. 아 그래? 얼스 아케이드. 계속. 시즌 3? 오 마이 갓 드림즈 컴 트루. 그러니까 사진을 올리기 맞아. 민망한 수준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찍고 싶어.
니나랑 진짜 너무 친했어. 야, 내가 안 친한 이유가 뭐였냐? 아니, 피디님 근데 작년에 너무 바빴어. 개인 컨텐츠 하셨어. 이번에 세븐틴 분들이랑 저 여행 그래. 맞아. 맞네, 사귀었어. 난 자녀가 생겼다니까. 내 말이 맞네요. 그래, 자녀가 생겼어.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를 여기 이제서야 불러주시는 연유가 뭡니까? 아니, 그래. 그렇지 않아요? 아유, 명분이 없잖아, 명분이. 그게, 그래, 얘기 좀 해줘. 이게 올, 그게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뭐, 8월을 찍으려 했는데, 갑자기 뭐 때문에 9월로, 어이, 뭐, 한 달 정도는 꽝은 되지 뭐 했는데, 하다가, 진짜, 뻥이 아니라, 진짜로. 아, 그러면은, 이건 확실히 얘기합시다. 뭐예요? 시청자분들, 저희 스케줄 문제가 아니라요. 여기. 아, 진짜 그런 거지. 여기 진짜 그런 거지. 저희는 전혀. 아니, 오늘 모인 맞아요. 게 약간 맞아요. 해명 방송이에요? 야, 내가 왜? 야, 같이 오랜만에 얼굴 보자고 왔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짚고 갈 건 또 짚고 가야지. 짚고 갈 건 또 짚고 가야지. 근데 우리도 너무 아쉬워, 사실. 너무 짚고 싶어. 24년도가 되면은 나이가 어떻게 된 거야? 22살? 둘, 셋. 언니는? 7, 8? 8? 9. 9. 지금 언니는? 나 33. 33, 33. 언니랑 나랑 그거니까. 딱 10살이니까. 어.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 피디님은? 3322. 대칭. 우정이는 50 됐어. 아, 오, 너 진짜 나이 많아. 와, 멋진 여자. 멋진 여자. 야, 너 49이잖아, 이제. 연하셨네요. 아니, 영지씨, 그 얘기 좀 해줘요. 어, 어떤 얘기? 그 새해가 지나고 네네. 왜 콜백을 잘해주시는 건지가 지금 개인적으로. 아, 콜백이요?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사실. 저는요, 영지씨한테. 그러니까 영지씨한테 연락이 안 와도 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 알잖아, 우리는. 어떤 바이브스를. 근데 갑자기 전화해서, 언니! 죄송해요. 난 벌써 그것부터 당황. 죄송해요. 낯선 거야. 아, 언니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연락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뭐 못 받아서 너무 미안해요. 아, 무슨 연휴가 있어서 연휴가 있어. 연휴가 있는데 이제 또 이제 네. 은지 언니가 저한테 한번 전화를 부재중을 남겼던 적이 있어요. 맞아. 근데 그 은지 언니가 별일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냥 뭐 안부 전화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중요한 일이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 또 보고 아, 언니한테 다시 전화해야지 하다가 또 까먹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다시 전화할 때 내가 진짜 너무 식겁해가지고 아, 언니가 진짜 중요한 일이었으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지. 그래서 첫마디가 내가 너 누구야? 죄송하다 했거든요. 뭐 어른이 돼가는 거야 뭐야? 철들면 안 돼 용진. 언니가 그래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너 나한테. 너 대통령에서 내려간 거야? 아니. 근데 또 외교부에서 영지 사절단으로. 아, 그것도 웃겼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MG 부서 같은 게 있어? 무슨 사절을 하는 아니, 그 외교부에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외교부의 문화예술에 관한 주제로 연설을 해달라고. 그 뭐 봉준호 감독님도 하고 뭐 이랬다는 거. 그래가지고 가서 했는데 뭐. 아니 이러다가 나중에 올림픽 개최지까지 하는 거 아니야? 언니. 평창! 언니 어떻게 알았어? 어머! 저 그 폐막식 무대 헐! 하고 드세요 이번에. 어디? 그 강원 동계올림픽. 야 이거 짜내야 돼! 야 경사다 경사! 아우 야, 진짜 좋은 거야. 야, 영지야 너무 행복하다. 짱이다, 야 진짜 짱이다. 미쳤죠, 이거 미쳤죠.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맛있어. 죄송한데 제 얘기 좀만. 제 얘기 좀만 더. 언니님이랑 미린님이 미린님이 이런 자랑 이런데 와서 하지. 어디 가서 해요 제가 자랑을. 아니 그거 듣고 있었어요. 아, 듣고 있었는데. 맛있구나,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내 33년 인생 최고의 방어. 진짜? 나 지금 이게 그 정도야? 긴장하는데 어디서? 방어가 아니라 기름이에요 그냥. 진짜 맛있어. 또 옮겨. 진짜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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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확실히 일이 많아졌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 엄청 바쁘더래요. 뭐 문화 대통령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그런 거가 저는 시잘데기 없이 놀리는 건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일이 생기고 그러더라고. 그거는 뭘 너한테 진짜 그 아이코닉한 그 맞아. 느낌이 맞아. 있으니까 하는 거지. 어머 저도 이번에 엠버서더가 됐잖아. 뭐야? 궁금하세요? 뭐야? 뭔데? 힌트 맞추기. 메가도 장군 인천입니다. 인천 홍보대사? 인천 홍보대사? 진짜? 인천 홍보대사? 너무 착해 언니! 대전! 대전했다. 대전 어떻게 된 거야? 대전! 시축하셨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아니 둘이 또 가요대제전 뭡니까? 아 세상에. 야, 니네 둘이는 연말에 서로 잘 빼먹더라 니네 잘 빼먹어.
뜬금없어. 야, 너무 야, 자네들 참 성적을 야, 잘했더라. 잘빼먹었어. 맞아, 멋있더라. 언니를 언니 너무 맨날 본 것 같아. 얘를 진짜 많이 봤어요. 얘는 자주 봤죠, 연말에. 언니를 엄청 자주 봤어요. 뭐 콘서트 때 그러고 시상식도 무대도 계속 같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게 생각보다 되게 센 거야. 이 둘은 한 세트다. 이렇게 잘 빼먹었어. 서로 그래서. 아, 너무 좋았어. 멋있더라. 너무 뿌듯하더라. 그 얘도 웃긴 게 저랑 있으니까 힐을 신더라고. 언니 이때다 하면서 신더라고. 너 원래 힐을 잘 안 신잖아. 전혀 안 신죠. 부담 없이 신더라고. 부담 없이. 이때다. 키가 비슷비슷하니까. 우리가 둘이서 같이 앨범 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 이거는 너무 제가 멋있더라. 이제 따로. 그래 영지야 너무 스타쉽에. 이거는 제가 조금 빼먹을 타이밍인 것 같다. 누가 빼먹는 거야 그거 앨범은? 완전 제가. 아, 언니 그리고 또 영지가 착한 게 틈틈이 막 인스타 DM 와요. 언니 나 지금 태국이에요. 그 사진 찍어 보내. 그 빙땅 맥주. 아 태국이니까. 언니 넷플릭스 나온 거. 언니 넷플릭스 나온 것도 다 봤거든요. 그것도 얘기했다. 기절이에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영지의 마음을 알았어. 이 선수들 앞에서 하는 게 너네의 마음을 알았어. 아 선수들. 연말 공연이면 가수들 앞에서 공연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관객을 웃겨라라면 미친 듯이 막 하겠는데 이게 선수끼리 있으니까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 보이잖아. 실수하기 싫고 절기 싫고 막 이러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 또 선수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 제가 어떤 흐름으로 하겠다를 약간 읽는 스타일이잖아. 그럼 더 힘들어. 저거 다음에 저거 나오나 했는데 그게 나와. 그러니까 미친 거. 그러니까 미치게 고생 많이 했더라고. 민민도 이번에 넷플릭스 들어가던데요? 어떻게 된 거야? 저 넷플릭스 한번 했어요. 조세호 씨랑 그 아, 그거 뭐야? 그 약간 MC인데 맞아 외국인들 엄청난 리치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사는 그 느낌으로 제가 하는 건데 뱀뱀 씨랑 미미 씨가 MC 진짜? 네. 뱀뱀 씨 너무 재밌겠다. 뱀뱀 선배님이랑 조세호 선배님이랑 저랑 그래 했어요. 그럼 언니가 아니, 또 금리 얘기하는 건가? 금리? 가지고 어디 사시냐 어디 좋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아니 저 라디오 하잖아요. 너무 KBS 가면은 항상 그 미미 또 KBS 프로 하거든요. 최불암 선배님이랑. 최불암 선배님? 아니 그 한국에서 허영화생. 라세기인가? 허영화 선배님. 라세기인 그거. 지역에 특이한 음식들을 먹으러 다니니까. 많이 깼어. 근데 먹는 건 늘상 똑같아요. 아니야 언니 브이로그 보니까 그냥 주차차 빵만 먹더만. 그럼 언니 손내일부터가 다 빵이네. 그러니까 다 빵이야. 그냥 빵에 갇혀 살던 거야. 빵이 70 언니가 성질이. 맞아 맞아. 빵을 먹을게. 네, 내 문제.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산 타이밍에 지락실이 한번 부스트 땡겨줘야 되는데. 그니까. 지락실이 지금 내가 봤을 때. 빨리 항의해주세요. 아들, 딸 따로 찾아가지고. 근데 유진아, 나 진짜 질문. 너 언제 쉬어? 그니까. 아, 나 진짜 궁금했어. 너 여러 나라 돌지 않았네? 너 언제 쉬어? 절반 돌았니? 너 쉬네? 이번 주부터 시작해요. 방콕부터 아, 이제 투구가 이제 시작인겨? 계속 했었잖아. 계속 거기는 이제 일본이랑 아시아만 갔다가 이제 아시아 좀 더 갔다가 미국도 갔다가 월드로? 야 너는 언제 쉬냐? 1년 내내 고생이다. 아니 아니야 임진아 바쁠 때 땡겨. 근데 경사야. 한 번에 땡겨. 경사지. 맞아. 열심히 땡겨. 임진아. 세계팬들 다 만나고 다 홀리고. 임진아 하와이 갔더라? 네. 하와이 갔어? 임진아 하와이 갔더라. 자꾸 피디님이 안 보내줘가지고 나한테 갔다. 그래. 나도 피디님 왜 갔어? 하와이 여행 갔다 왔대. 아 진짜? 나도 피디님이 안 보내줘서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진짜? 그래. 아 뭐 다 갔다 왔어. 발리 말고 클락 한번 갔다 오고 이제 호주 가요. 놀러. 놀러? 그래 언니 많이 놀아. 갈 때 우리가 갈 데가 없네. 그리고 에이 갈 데야 많죠. 원래 다음 촬영 하와이도 갔고 이미. 어디? 나 베트남. 베트남도 하노이. 갔고. 하노이. 호주도 갔다 왔어. 아프리카 좋대요 아프리카. 너 어디 갔다 왔어? 전 다 갔다 왔죠. 피디님. 근데 니네 그런 데 가도 일만 하지 않아? 하와이는 완전 하와이는 놀았고. 근데 또 우리끼리 가는 건 또 다르지. 또 다르지. 거기서 하루 종일 춤추는 거랑. 근데 아는 거 일이랑 벌써. 어딜 가든 아내만 있잖아. 근데 우린 솔직히 풍경 3, 실내가 7 아니에요? 풍경 2, 실내 8, 8, 실내 8. 실내가 8, 8. 8. 풍경은 PD들만 봐. 맞아, 인서트 찍느라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발리에서 한번 말했었는데 이렇게 막 우리 근황 토크하면서 좋은 일이 많잖아요.
근데 저 옛날에 20대 때 저는 축하는 하는데 속에 약간 부러운 게 있었거든요. 그치, 그치, 그럴 수 있지.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없는 친구들이 딱 이 세 명이 처음인 거 같아요. 맞아, 맞아. 나도. 그때가 딱 싹 영지 그 코치마 입어서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온전히 제가 맞아. 너무 기쁜 거예요. 난 그때 그 감정을 처음 느꼈어요. 이 멤버로 인해서. 그 얘기했다, 언니가 그때도. 합정이 잘 되면 괜히 지락실 다 잘 되는 거 같고 그런 게 있어. 맞아, 맞아. 나도 면은 앨범 나면 빨리 이쪽에 불러와. 저 빨리 뜨지. 팀이니까. 미미도 이번에 또 팬 콘서트 했잖아요. 아, 팬 콘서트 했어요. 언니 그 스타일 많이 돌더라. 네, 열심히 봤어. 했어요. 다 좋아요, 놀러. 연말이 바빴어, 보느라. 맞아, 맞아. 이제 뭉쳐야지, 이제. 어쨌든 이 지락실은 조금 늦게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팬들이 그럼 너무 기다릴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이렇게 살짝 먼저 이제 작게라도 한번 외화라는 프로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4월 달에 스케줄을 3박 4일을 뺐어. 3박 4일이면 충분해. 그때쯤 다 지쳐. 오케이. 괜찮아. 그때면 다 가기 빨려. 10일치 뽑을 수 있어. 오케이. 맞아. 괜찮아. 3박 4일 충분해. 나쁘지 않아. 오디오 감독님 마음 준비 단단히 하고. 단단했죠? 원기용 모아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나 스트레스 풀러 간다. 한 5일 전부터 말 안 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풀러 간다. 3박 4일 정도를 비워놨는데 지락실은 가면 게임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또 정신이 없잖아요. 물론 그거 우리도 너무 좋아하고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맨날 이제 방 안에만 있거나 뭐 어디 가도 되게 그냥 이런 경우가 많아요. 즐기는 척하거나 원숭이 공립공원에서 난 재밌었어. 오늘 난 재밌었다. 재밌었어. 네, 금마스크도 그렇고 그래서 덕분에 인스타도 한번 올리면 얼마나 좋아. 내 생각은 이번에는 그냥 찐으로 진짜 여행을 한번 가. 그냥 놀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야, 너무 좋다. 진짜요? 어디 갈지, 뭐 누가 총무를 할지, 어떻게 갈지, 또는 나라가 국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옆 나라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난 미쳤으니까 난 뭐 유럽 갔다 올래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 it's up to you인데. 업투유인데. 그럼 업투유. 네 명이 따로 가는 거예요? 아니죠. 네 명이 같이 가는데 친구 넷이 가서 여행 3박 4일 갔다 오면 보통 어떻게 돼요? 절교예요. 맞아요. 손절하죠, 바로. 네, 손절이에요. 하지만 우리 지락이들은 수년간 다져진 우정과 어떤 신뢰와 카메라로 이어진 우정. 맞아. 이런 걸로 랜덤 플레이댄스로 맺어진 우정. 어떻게든 헤쳐나가지 않을까. 근데 난 그런 게 좀 재밌을 것 같은 거야. 유진이는 이거 보고 싶은데 영진은 저거 보고 싶을 수 있단 말이야. 어딘가에 가면. 그럼 어쨌든 그 대화를 분쟁을 보고 싶으시다. 아니. 야, 나가서 그냥 둘이 한번 싸우고 가면 안 돼요? 둘이 좀 와봐, 제발. 발치의 커플이잖아. 한승현이 한번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발치의 커플. 연승현이랑. 아, 그래서 그런 여행을 한번 가보자, 3박 4일을. 근데 좋죠. 이게 내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영지가 우리 어디 쇼핑 갔다 왔는데 얘가 이제 그 피곤해진 거야. 그래서 나가기 귀찮아서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유진이랑 막 뭐 미미랑 뭐 해가지고 안 나가실 거야. 안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아, 그럼 영지 때문에 이게 시작된 거잖아 또. 언니. 아, 이게 넷이 가다 보면 저런 상황들이 되게 많겠구나. 어떤 경우는 진짜로 누군가 삐질 수도 있겠다. 정말 친구 같은 관계니까 언니 뭐 아이 그게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딱 요 프로의 특이한 점은 그거야. 왜 우리 이사진의 뉴욕 같은 프로 우리 하거든요. 되게 너무 좋았어. 재밌어요. 그 가장 최소한의 세팅으로 이렇게 피디들을 찍으면서 그냥 가는 거 너무 좋잖아. 그러면 사람도 간결하니까 너무 좋죠. 어디 다닐 때 카메라도 뭐 핸드폰으로 찍고 우리 그러거든. 그거보다 더 단촐한 세팅을 우리가 드디어 생각해냈어. 어? 니네가 4명이나 되니까 서로?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야? 니네 중에 한두 명만 포기하면 나머지는 이쁘게 나올 것 같은 거야. 우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지? 그래서 밤마다 게임 딱 한 판만 해서 내 카메라 들 사람만 잡으면 카메라 들 사람만 그 사람은 그리고 여러분 다 크리에이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다 찍어보고 되게 잘 찍잖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는 정말 주변에서 놀러만 따라만 가면서 우리도 놀고 이번에 아 미치겠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를 되게 길게 그냥 꿀빵이라는 소리 아닌가? 아니 근데 나는 그런 게 좀 보고 싶은 거야. 은지가 생각하는 오늘이 있고 촬영하는 방식도 그 시점이. 있고 그리고 지가 찍다가
아이씨 하고 자기도 찍을 수 있고. 일단 제가 만약에 PD가 된다면 일단 분장부터 하고 싶어요. PD가 아니라 분장? 분장부터. 근데 저희가 영지가 PD일 때는 한번 느꼈었거든요. 챌린지 찍을 때 거의 홍영주 선생님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프레셔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재밌네요. 그러면은 궁방님 장비 제공은 해주세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 캐맥이 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방송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거야? 아 여기 나 뮤직비디오 찍을 때 쓰는 카메라 쓰고 싶어요. 너! 하나는 내가 들고 하나는 내가 들고 하나는 여기에다 찍을 정도. 아니 뭐 장비는 얼마든지 제공 가능한데 그러면 우리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찍는 걸 원하시는 거야? 그쵸. 그래서 먹고 그러면 얘기하고 있으면 그러면 숙소 예약도 직접 하는 겁니까? 아 당연하죠. 나 너무 좋아. 계획도 잘 짜고. 비용은요? 비용은요? 비용은 저희가 냅니다. 그러면 영지가 정렬할 때 높은 가격으로 정렬해서 모성으로. 자, 그러면 우리 영지는 첫째, 우리 영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둘째, 이제 돈을 다 준다기보다는 이제 안 돼. 솔직히 영진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유진이는 그럴 수 있어. 유진이 그럴 수 있어. 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약간지만 정해줘. 그러면은 이 모든 걸 진행하기 전에 그냥 딱 하나만 약속. 네.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책임지실 수 있으신. 아, 우린 무조건 따라가고 깡패가 지금 오면 예슬이가 맞고. 그런 건 아니야. 진짜 너무 웃기다. 아 근데 유진이가 결제했어. 호텔비가 2억 4천이 났어. 2억 4천 나왔어. 결제할 거야. 와, 진짜 좋다. 유진이 두바이 칠성급 긁었어. 야 두바이 좋다. 두바이 잘했다. 야 두바이 가보고 싶어. 나 그러면 유진이가 만약 그런 짓을 하면 아이브 다음 노래 타이틀곡은 내가 쓰고 작곡을 해야 돼. 저작권이라도 받아서. 그럼 2억 4천이 안 나오지. 아 근데 와, 이제 적당한 상식선에 우리가 용돈을 정해드리면 이 정도로 하자. 리밋은 정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난 진짜 20대 초반 자연스럽게 30대가 물론 껴있네. 근데 나 우비야. 나 33살이야. 그런 자연스러운 여행을 한번 해도 총무부터 자, 총무부터 뽑자. 언니 말대로 총무를 정한 게 맞을 것 같은데 좋아. 나는 일단 개인적인 내 생각은 나 빼고 3명이서 정하면 될 것 같아. 일단 나는 자신이 없어 총무가. 저는 총무로 김미연 씨를 추천합니다. 저는 안유진도 추천합니다. 이 둘이 그냥 한번 쇼보면 될까? 죄송한데 유진은 제가 반대합니다. 아니 저 비싼 여행을 하고 싶으니까. 럭셔리를 원하는 거야? 럭셔리를 원하는데. 초호화 럭셔리? 초호화를 원해요. 오성을 원해요. 키워드 진짜 키워드. 초호화 럭셔리. 근데 총무랑 리더는 다른 거 아니야? 맞아. 총무는 말 그대로 이제 정상한 사람이고. 아, 아 행동대장은 또 다르다. 서치는 자신있어요. 아 그래 아, 얘가 약간 아, 이거를 잘해. 머리 쓰는 거. 서치는 자신있고 총무는 언니가 아 언니가 근데 또 합리적이야. 언니가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가 언니한테 샴푸를 빌렸던 적이 있는데 언니 합리적이야. 그치 미묘는 원래 샴푸를 합리적으로 짜주더라고. 아니 그때 그랬어. 내 언니 우리 거기 갔을 때 어디지? 발리 갔을 때 어떻게 짜줘? 뭔가 근데 샴푸 컨설팅을 좀 해줬어요 언니가 저한테. 샴푸 트리트먼트 컨설팅. 야 얘 이철 헤어갈 거냐? 과자 살 때 언니 데려간 적 있는데 아 영재 너 그거 안 사도 될 것 같아. 아 너 그거 사도 될 것 같아. 이게 딱 되는 거. 자기만의 방식이 있네. 나는 리미가 그 금리 이야기할 때 아 어떡하냐 자리가 괜찮은 것 같아. 총무로 난 미미 나 너무 좋은 것 같아 언니.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쇼핑할 때도 있어. 언니가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은지 언니는 별로여도 잘 얘기를 안 해. 맞아. 언니 별로여도 약간 좋은 이유를 말해줘. 약간 와 난 남자친구 처음 봐. 눈이 안 움직여. 별로예요? 하면 아 조금 다르면 좋아볼까? 근데 유진아 저쪽 보고 오는 거 어때? 언니는 야야 너가 야야야 머리 묻어. 나 머리 묻어. 근데 언니는 약간 좀 이거 좀 많이 맞아. 맞아 맞아. 언니가 약간 합리적이야. 솔직해. 약간 솔직해. 솔직하지. 객관적이야. 객관적이야. 합리적이야. 솔직하지. 그러면 총무는 김미연 씨.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아,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된 이상 역할을 한번 싹 나눌까요? 좋아요. 숨어 내셨으니까 뭐 어떤 역할이 또 필요하죠? 사실 중요한 건 어디 갈지. 아, 어디 갈지. 그래. 어디 갈지도 안 정하고. 숨을 못 정해. 야, 어디가 지금 예약해야 돼. 아프리카 어때? 아프리카 나 좋아. 3박 4일인데. 멋있다. 이거마다 끝나면 어떡해. 이거마다 끝나네. 근데 이거마다 끝나긴 하겠다.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와야 되겠는데. 비행시간 짧은 데로 가면 좋긴 한데. 우리가 그래도 또 더운 나라가 잘 맞아. 맞아. 우리 두 번 가봤잖아. 베트남 있고요.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 절반은 일단 몰라. 아니 그러면 때 느낌 모르. 솔직히 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들이니까 주로 알 추천 좀 해줘. 추천 좀. 추천해줘. 국내로 가면요? 어, 나 국내 좋아. 국내 너무 좋아. 얘들아, 난 어디 가고 싶나? 여수. 어? 오. 여수. 아니면 난 거제도. 거제도에 몽돌 해변이라는 해변이 있어요. 우와. 어, 나 그거 얼마 전에 네 라디오에서 들은 것 같은데. 너 네 라디오에서 했던 얘기 너. 몽돌 해변이 있는데 바다가 모래사장이 아니고 돌이야, 자갈이야. 아, 진짜? 그래서 거기에 누워있잖아. 깨져, 깨져. 아니. 머리가? 누워있으면. 죄송해요. 초현실주의자. 초현실주의자. 바다 색깔이 파래. 근데 제주도랑은 매력이 달라. 어. 일단 말이 통하니까 좋을 것 같아요. 3박 4일이면 사실 전국 일주도 하죠. 어. 뭐 국도 정주 어때? 국도 정주. 대전 찍고 카퍼레드 한번 하고 시청 앞에서 근데 전주 갔다가 뭐 여수 갔다가 몽돌해안 갔다가 뭐 부산 찍고 서울 와도 국도 정주 하는 거 국도 정주. 많이 싸우는 걸 보고 싶은 것인가? 그치? 약간 격한 극한. 나 국내 너무 좋은데? 나도 국내 좋아. 부담 없어. 국내 찍으러 가자. 우리가 그리고 국내를 찍은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맞네. 우리 그때 고성? 고성 갔던 거. 아니면 진짜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들 있잖아요. 뭐 부산이라던가 뭐 제주도라던가 이런 유명한 데 말고 안 가본데? 안 가본데. 해남! 안 유명한. 근데 나는 사실 전남 구례에 화엄사를 좀 가고 싶었었거든. 거기 어디예요? 거기가 약간 촌이야. 그래서 왜 촌캉스 요즘에 유행하잖아. 나 너무 좋아. 뭔지 알지? 그 약간 할머니 집 같은 데서 이렇게 촌캉스 좋다. 어, 몸빼바지 입고 그냥 좋아. 편안한 우리끼리 그런 약간 우리끼리 사주새끼 찍듯이 그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아. 어, 가마솥 같은 거 뭐 하나 있으면 너무 좋지, 언니. 밥도 좀 해먹고. 좋다, 좋다. 나랑 우정이랑 거기서 맨날 밥 해먹고 그랬어. 아, 진짜? 전남 구례에서? 어, 거기 하나로마트 가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당근 김치인가 봐. 김치 파는 거야. 알타리가 진짜, 아, 진짜? 맛있어. 알타리가 진짜 맛있어. 온돌 있지 않아? 그런데? 온돌 뭐예요? 언니는 좀 안 맞죠? 어, 안 맞지? 아니, 언니 뭐 거기 자연 아니, 있으니까. 시내 가서 우리도 사진관 가서 사진 하나 찍고. 아, 그럴 수도 있지. 어, 아니면 거기 그런데 눈이 비었어, 언니. 성인 노래방 가서. 생각해보면 하루 일과가 뭐 아침에 늦어 일어나가지고 밖에서 요리 몇 개 구워 먹다가 언니 말대로 사진 나가서 사진 하나 찍고 먹으면 말할 게 없을 것 같아. 불량 밥 먹어야지. 짜장 먹어야지. 짜장 만들어 먹어. 그럼 랜덤 플레이 됐어. 우리가 알아서 하겠는데? 내가 스피커 내가 준비할게. 야, 진짜 크리에이터야. 이러면 이렇게 가면 이제 각자가 크리에이터가 되는 이제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냥 우리 지금 뭔가 노림수에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뭔가 노리고 계신 것 같아. 우리가 알아서 만들기를 뭔가. 아니 나는 이런 얘기들이 난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그래. 가면서도 계속 여기 들렸다 가자. 뭐 아니 뭐 여기 어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자. 그러면 어떻게 나는 사실 친구들이랑 여행을 많이 안 가봤어. 나도 안 가봤어. 나도 많이 안 가봤어. 친구들은 안 가봤어. 안 가봤어. 왜냐면 우리가 일을 다들 빨리 시작해가지고. 맞아. 친구들이랑 뭐. 나도 뭐 하와이를 누구랑 갔어? 혼자요. 어머. 어? 진짜 갔어? 너 혼자 갔어? 잘했다야. 멋있다. 하와이 너 그 가면 가이드를 할 수 있겠네? 어, 와이키키 쪽은 할 수 있어. 거기에서만 있었거든요, 계속. 아, 맞아. 저 그 중학교 때 졸업여행 끝나고 친구랑 둘이서 8박 9일로 일본 여행을 갔다 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PPT를 만들어서 갔다 왔었어요. 계획을 만들자, 우리도 그러면. 근데 그렇게 만들면 아예 안 싸우더라. 그러니까 하나부터 약간 촘촘하게 만들어. 이런 게 너무 좋아. 이게 MZ 여행이다라는 거지.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 얘가 아직도 있어요. 아무튼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 4명 중에 한 명은 가이드가 되어야 된다. 아, 누군가가 아, 내가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는 중간중간에 의견을 내서 가외로 여기도 들리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PPT는 짜서 가는 게 우리 PPT 짜서 갈 거야. 맞겠네. 좋은 거 같아. 제가 그 피식 제이여서 그러니까 중간중간 자유일정을 만들어 놓는 계획을 피식 제이 만들어 놔서 언니 제이? 피? 지금은 제이. 피? 나 완전 피. 피? 나 완전 제이. 피? 다 피. 완전 피인데? 피로 가자! 이게 근데 피일수록 조금
약간의 제의가 필요하다. 아 그러면은 발길 닿는 대로 가면 은지는 약간 스트레스 받는 건가요? 근데 언니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상관없어요. 언니는 딱 그게 있어요. 뭐 하기 전에 준비하기 전에 한 시간 반에 일어나서 뭐 해서 뭐 맞아. 해서 뭐 그게 있어요. 언니 이게 있어. 왜냐면 언니가 이 프로페셔널한 사람이다 맞아. 보니까 맞아. 항상 제이야, 이 제이스러운 제이. 마인드가 있어. 30분 전에 준비 다 끝내놓고. 어, 근데 미미는 제이 아니야? 미미 언니도 약간 제이야. 언니 약간 제이 같은 느낌인데. 저는 빨라요. 그냥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핀데 그다음에 어디야, 그다음에 어디야. 빨리빨리. 그러면 저는 박수기 써야겠다. 아까 지락실이 이번 여행을 끝으로 시즌 끝나나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이렇게 끝내려고 그냥 중간에 살짝 넣으셨나 보다. 근데 확실히 해외면 계획을 안 정했을 때 정말 큰일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해외면 정말 계획을 정하는 게 좋고 국내면 사실은 조금 프리스타일이어도 상관없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국내면 뭐 말도 통하고 다 우리나라니까. 아, 우리 중에 한 명 면허 있었어야 되는데. 아, 내 말이 나 그래서 내 말이. 너네 면허가 없어? 내 면허 따올까? 없어요. 언니 4월까지 면허 따올까? 내가 따올까? 근데 난 진짜 버킷리스트가 3월 전까지 따는 거. 어, 그럼 세 명 중에 도전해서 한 명 따는 사람 보고 믿고 그래?